청산의 물 흐르고로 가자고. 자, 오늘은 망포역 부근에 위치한 청산의 물 흐르고를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망포역에는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자부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망포역의 담비 같은 곳입니다. 겉모습부터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도 오픈런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구석에 몇몇 분이 계셨습니다. 카메라에 담기지는 않았지만요. 언제나 그렇듯 은근 구석진 자리에 앉아줬고요. 메뉴판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전도 팔고 볶음도 있고 탕도 있고, 저희는 닭도리탕을 먹기 위해 왔습니다. 가격은 36,000원입니다. 참고로 네이버랑 가격이 달라요. 업데이트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뒤로 돌려보시면 특별 메뉴랑 술의 종류는 이러합니다. 매장 자체는 약간 옛날 주막 같은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 한국한국한 게 아주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기본 세팅을 해주십니다. 친근한 안주 당근, 색깔이 아주 진하지 않나요? 기본 안주 당근 양파입니다. 기본 안주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맛은 뭐 다들 아시죠? 예상하는 그 맛입니다. 일단 소주부터 빨리 시켜서 한 잔 따라줬습니다. 동시에 닭도리탕을 시켰기 때문에 브루스타도 나왔고요. 일단 바로 짬부터 해서 간에 신호를 줬습니다. 당근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삭아삭하고 채소다 보니 간단하고 야무진 안주 중 하나죠. 야무집니다. 닭도리탕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앞치마를 주셨는데 저는 왜 안 주신 거죠? 자, 닭도리탕이 나왔습니다. 이미 끓여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바로 먹어도 무방합니다. 보글보글 바로 끓죠. 나름 오랜 시간 끓인 비주얼이더라고요. 자, 무조건 맛있는 닭도리탕이 나왔습니다. 닭도리탕은 진짜 1시간 주 중 최고인 것 같아요. 군말 말고 국물을 한번 먹어보면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끓여놓은 걸 준비해주셔서 바로 먹어도 녹진합니다. 소주는 무조건 필수예요. 근데 이게 MG잔이라는데 이거 맞죠? 그래도 나름 이쁘게 찍히긴 하네요. 점점 아저씨가 되는 기분입니다. 닭도리탕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도토리묵도 하나 시켰습니다. 탱탱한 도토리묵과 아삭아삭 야채의 조합, 한국 최고의 안주 도토리묵입니다. 자, 이제 주문한 게 다 나왔으니 본격적으로 먹어봐야겠죠? 도토리묵은 분명 탱탱한데 잘 썰리는 아이러니함이 느껴집니다. 야채와 함께 먹어봐야겠죠? 도토리묵이 살짝 따스해서 잠깐의 탱탱함과 함께 부드러움을 선사하고요. 야채의 아삭함이 더해지니 이거 굉장합니다. 메인 안주는 닭도리탕입니다. 다리를 하나 선사해주더라고요. 푹 끓여서 그런지 뼈 부분이 보일 정도입니다. 메인 안주는 무조건 짠을 한번 하고 먹어줘야 됩니다. 바로 닭다리 하나 집어서 야무지게 먹어보면 아, 역시나 오래 끓인 듯한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간도 술안주로 아주 적합했고요. 식사보다는 안주와 더 가까운 맛입니다. 그냥 들어있는 야채만 먹어도 맛있어요. 막걸리 시킬 걸 그랬나? 한 입 먹으면 바로 그릇 비웁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채워줬고요.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가슴살과 닭도리탕의 보석인 감자를 먹기로 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넣자마자 느껴진 건 포슬포슬하다. 감자 미쳤습니다. 진짜로. 가슴살도 한번 찢어서 먹어봤는데 약간의 닭껍질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 맛있었어요. 아, 물론 원래 가슴살을 좋아해서. 감자와 닭고기의 조합은 항상 옳은 조합이죠. 먹기 전에 소주부터 입으로 넣어주고요. 닭도리탕은 감자와 닭고기죠. 닭이야 뭐 당연히 맛있는 거고, 감자가 푹 적당히 익어서 포슬포슬하니 아, 이거 진짜 무조건 정답인데 여기서 1티어 안주는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소주 한 병 더 시켜줬습니다. 역시나 금방금방 손님들이 들어서더라고요. 아, 진짜 보기만 해도 최고 아닙니까? 여기도 좋은 술집인 게 1차로 오기도 좋고 2차로 오기도 좋습니다. 술이 쭉쭉쭉쭉. 원래 먹어도 맛있는 닭도리탕이 조금 더 끓이면 더 녹진해져서 더 맛있어집니다. 감자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떡도 들어가 있어요. 넉넉히 퍼서 또 즐기기로 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망포역 비난은 아니지만 이 골목은 체인점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곳을 좀 더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괜히 여기를 망토역의 담비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요즘은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어느새 소주나 한 병을 더 시켜서 따라주고 있었고요. 기분 좋은 짠소리가 연타했습니다. 이 도토리묵은 처음에 살짝 따스함이 있으니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뜨거워도 맛있고 미지근해도 맛있고 차가워도 맛있습니다. 이런 주막 같은 바이브인 곳에 왔으면 도토리묵은 필수적으로 꼭 먹어줘야죠. 자, 아무튼 오늘도 행복하게 다 먹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망포역에서 술을 드신다면, 여기를 모르신다면 무조건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청산의 물 흐르고였습니다.